뜯어도 될래나? 포토북, 포토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 뭐가 좀 많죠?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앱손에서 나온 프린터입니다. 물론 프린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구매하시고 쓰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프린터를 여러 개를 놓고 쓴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프린터 여러 대를 놓고 그때그때 골라 쓴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린터의 용도가 아직까지는 문서나 간단한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 뽑는 용도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랑 사진을 뽑는 포토 프린터랑은 좀 분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두 개 정도는 분리해 주시면 사용이 좀 더 용이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포토 프린터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포토 프린터는 앱손에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 포토 프린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픽처메이트 PM401이라고 하는 프린터입니다. 요 프린터는 좀 작고 컴팩트해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좋고 잠깐 안 쓸 때는 뭐 이렇게 놔두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토 프린터로는 제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진을 그렇게 많이 뽑는 시대는 아니에요. 현재는 핸드폰이나 웹상에 올리거나 이런 용도로 사진을 더 많이 활용하지 실제로 프린트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종이로 나왔을 때의 그 느낌을 요즘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저는 사진을 워낙 좋아하고 사진을 뽑아서 보는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포토 프린터를 먼저 구매하고 문서용 프린터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적당히 필요 용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뭐 문서도 많이 뽑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여드릴 프린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진을 뽑아서 즐기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린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픈박스고요. 몇 가지 이제 시연이나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스펙 읽기입니다. 스펙 읽기는 저희 당근조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까요? 제품 소개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제조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세 스펙이 바로 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읽어봄으로 인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여서 나중에 제품을 고를 때 굳이 뭐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볼 필요 없이 스펙만 쫙 읽어보면 아 요거는 구매해도 되겠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기를 할 스펙은 앱손에서 나온 픽처메이트 PM401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인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바로 전체적인 스펙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솔직히 스펙이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잉크 몇 종류 들어가냐, 뭐가 뭐 어떻게 돼 있냐, 뭐 요 정도인데 개요를 읽어보면 제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개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사진 품질과 보정 기간. 요게 프린터에서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늘 이런 얘기들을 해요. 뛰어난 사진 품질. 누가 뛰어난지 모르나요? 뛰어나니까 판다고 그러겠죠. 근데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뽑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보정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품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보정 기간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한 얼마나 오래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잉크젯을 이용해서 뽑는 방식인데 최대 300용까지 처음 출력 품질을 보존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테스트해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가속 테스트라고 해서요. 극한 상황에 프린트물을 노출시켜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실험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요. 옛날보다는 훨씬 보존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잉크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잉크젯은 잉크의 보존성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잉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이잉크라고 불리우는 염료잉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그먼트라고 불리우는 알료잉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에서 성질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이잉크와 피그먼트 잉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이잉크는 입자가 아주 가늘고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입자로 다양한 컬러를 재현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발색도 좋고요. 잉크도 적은 색깔의 잉크만 있으면 충분히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잉크젯 기술은 이 노즐로 잉크를 보내는 거다 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노즐이 막힐 확률도 적어지고요. 기계적인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다이잉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잉크젯은 다이잉크를 주로 썼어요. 다이잉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존성이 떨어져요. 예전에 만들어진 다이잉크들은 보존성이 극단적으로 짧아서 뭐 한 몇 주 만에 색깔이 바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보존성을 확대한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꾀해서 잉크젯 프린터 회사에서도 좀 더 높은 보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거기에 비해서 피그먼트 잉크는 보존성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입자가 크거든요. 여러 개의 다이잉크를 묶어놓은 것 같이 큰 입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초기에는 보존 연한이 100년, 200년 되는 그런 사진들을 뽑는 용도로는 이 피그먼트 잉크를 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잉크방울이 크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피그먼트 잉크 쓰는 프린터는 노즐에 잘 막힙니다. 그리고 잘 뚫리지도 않아요. 이 노즐이 비싼 프린터인 경우에는 노즐을 교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고요. 두 번째는 발색성을 좋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입자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색깔을 나눠서 잉크로 넣었어요. 피그먼트를 사용하는 프린터들은 대부분 6색, 8색, 12색 잉크를 여러 개 넣어서 색깔의 중간 톤이나 그라데이션을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진을 뽑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건 다이잉크 쪽이 훨씬 더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존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PM401에서는 바로 이 보존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 보존성을 확보하는 데는 물론 종이의 보존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종이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좋은 종이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이를 이용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다이렉트 지원. 아 이거 진짜 편리해요. 이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능은 꼭 찾으실걸요. 프린터라는 것이 USB로 보통 연결을 하는데 USB선은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2m에서 뭐 아주 길게 한다고 해도 한 3m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로 이용해서 연결하면 어느 곳에 놓더라도 전원만 꽂을 수 있으면 편리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작고 컴팩트한 프린터일수록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선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강력 추천입니다. 프린터 사실 때 와이파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직접 꾸미고 출력하는 앱손 크리에이티브 프린트. 요건 앱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요즘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그 다음에 PC용, 맥용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잘 이용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이따가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볼게요. 그 다음에 다양한 용지 지원. 이건 잉크젯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잉크젯이라는 것 자체가 잉크 온 페이퍼다 보니까 잉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종이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폭이 얼마냐가 키포인트예요. 세로의 길이는 계속 밀어내면 되니까 물론 이제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얘는 A5 용지 사이즈를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A5라는 건 우리가 많이 쓰는 복사용지 A4의 딱 반절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사진에서는 아주 폭넓게 쓰일 수 있어요. 요게 대략 한 5-7인치라고 하는 코닥에서 만든 사이즈를 약간 넘는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출력해서 잘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토 프린터이기 때문에 포토 용지를 사용하면 페이퍼 프리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출력되는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
하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 요건 아마도 이게 포토 프린터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이나 USB로 연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SD카드라든지 카메라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출력 옵션을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픽스 브릿지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규격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이용하면 충분히 카메라에서 다이렉트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용량 잉크 카드리지. 보통은 무한 리필을 좋아하실 거예요. 많이 뽑는 분들은. 그런데 이 무한 리필의 한계점이 있어요. 탱크가 안정적으로 잉크를 보관하기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들고 다니거나 뭐 세워놓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이러면 잉크가 다 쏟아져서 난장판이 돼요. 이렇게 이동용이고 작은 사이즈는 카드리지 형태가 훨씬 더 용이한 건 맞아요. 물론 이 카드리지가 얼마나 많이 뽑아줄지는 관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는 카드리지당 최대 146매, 상당히 많은 거죠. 특히나 이런 그로시 페이퍼들이나 포토 전용 용지들은 잉크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리지 형태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6.8cm 컬러 LCD 화면. 요 6.8cm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요게 아마도 포토 프린터기 때문에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SD 메모리를 넣으면 사진을 셀렉트 해야 되는데 파일명만 보고 우리가 셀렉트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포토 프린터에서는 LCD 화면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작고 세련된 디자인, 뭐 세련되고 작고 뭐 이런 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기본 구성품에 잉크 포함되어 있다. 잉크는 줘야죠. 잉크 안 주면 어떻게 뽑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양해 보면 별게 없죠. 노즐 구성. 요 노즐 구성에서 색깔은 네 가지가 들어가요. CMYK라고 그러죠.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요 네 가지로 되어 있고 노즐은 180 노즐이 되어 있다. 요건 솔직히 봐도 몰라요. 노즐이 많은 많을수록 프린터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상도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 해상도를 보시면 이 프린터가 나타내는 퀄러티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440dpi예요. 이 14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360 곱하기 4 하면 나오나요? 1440 나누기 4 하면 360이네. 무슨 얘기냐? 바로 노즐 하나당, 색깔 하나당 360dpi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눈으로 가까이 가서 봐도 점 하나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터에서는 폭을 기준으로 혹은 두 개의 dpi 중에 적은 숫자가 1440이 넘는지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해상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최소 잉크방울 크기 중요하지 않고요. 인쇄속도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웬만큼 빨라요. 생산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용 프린터라면 그냥 충분히 빠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메모리 카드 어떤 거 인식하는지 그냥 SD 메모리 인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호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USB는 USB 2.0 2.0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전송하고 프린터가 출력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2.0이면 아주 훌륭한 속도입니다. 파일 형식 JPG. JPG가 가장 포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파일 포맷이긴 합니다. 로우 파일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로우 파일은 카메라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소프트웨어라면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면서 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제조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JPG만 선택하는 건 아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무선 연결. 아까 와이파이 기능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와이파이에 어떤 규격을 지원하느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802.11 BGN 타입 다 지원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종류의 와이파이 장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빠른 거를 갖고 계시다면 하위 호환성이 있는 그런 모드들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다네요. 뭐 나머지 것들은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스펙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품 보러 가볼까요? 오호. 제가 이거 데모 요청을 해서 이제 제품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앱손에서 추가로 잉크 다양한 종이 종류를 테스트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이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 뭐뭐 있나? 보내주신 거가 아마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잘 나가는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CMYK 세트가 있고요. 용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기본 용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있네요. 포토북 키트가 있대요. 아, 이거는 뭐 뽑아가지고 바로 책자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얘는 핸드메이드 포토북. 아, 여기에다 쓰는 그런 리필 용지인 것 같아요. 뭐 기본 용지야 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뽑으면 되는데, 아, 요거 재밌네요. 요거 포토북으로 해서 앨범을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있다는 거. 요거 좋네요. 6장 들어가 있고 양면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리고 얘는 양면이고 10장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장짜리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잉크 카드리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잉크는 146매 정도를 뽑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프린터가 중요합니다. 프린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새 거라서. 이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 안에는 전원 케이블이죠. 아답터, 잉크가 답니다. 간단해요. 이 팩이 좀 커서 뭔가 했더니 페이퍼도 같이 들어있어요. 페이퍼가 포토페이퍼 글로시가 4x6인치짜리 50매짜리가 무려 두 개나 들어있답니다. 100매 들어있는 거네? 100매랑 잉크? 그럼 이걸 다 잉크 카드리지로 이 100매를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팩이 괜찮네. 프린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매뉴얼. 짜잔. 매뉴얼은 안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도 봐야 됩니다. 매뉴얼에 익숙해지셔야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설치 안내 시트, 요거 하나 정도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뜯어보죠. 가벼운데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요 정도 사이즈. 요거는 비닐을 뜯어도 될래나? 전 이 비닐 뜯는 거를 원래 바로바로 바로 뜯어버리는 성격인데, 제 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역시나 앱손 프린터는 파란색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띄어서, 그리고 오, 우와 되게 귀여운데요? 작아서. 여기도 비닐이 있는데 뜯을게요. 써야 되니까. 이쪽은 SD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옆에 USB 연결할 수 있고요. 먼지 안 들어가게 구멍만 막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건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크로 USB 타입과 전원. 뒷면은 별거 없네요. 아하, 액정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전원 코드를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답터에다가 얘를 연결하고, 짜잔, 전원 연결했어요. 전원을 켜봐야겠죠. 잉크를 넣으려면 전원 버튼이 이거죠.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오, 준비 중. 잉크를 넣으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잉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카드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플라스틱 판때기가 좀 있어요. 이거를 뜯어볼까요 한번? 그래서 잉크는 320-I라고 하는 잉크를 씁니다. 노란색 테이블 제거하라고 나왔어요. 얘 공기구멍이군요. 잉크의 공기구멍. 얘를 분리하면, 아, 우와 희한한데요? 요렇게 잉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머리 잘 썼네요. 카드리지 자체에 노즐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잉크를 공급하는 요 망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잉크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되면 노즐이 비싸니까 카드리지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잉크를 여기 묻혀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근데 잉크가 이렇게 잘 공급이 될려나? 카드리지를 끼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밑에 동그라미 부분은 만지지 말래요. 거기 잉크가 있나 보네요. 잉크 공급 버튼을 누르세요. 카드리지를 검사 중입니다. 여기에 잉크가 조금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손으로 대지 마시고요. 그대로 넣어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잉크젯은 초기화는 필수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잉크를 딱 넣으면 안에 노즐까지 잉크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잉크를 넣었을 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길게 시간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전원을 끄지 마시오. 약 4분 정도 걸립니다. 4분 동안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준비하는 동안 좀 뭐 볼까요? 매뉴얼? 중요한 거 없어요. 뭐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네요. 와이파이 무선 라우터 쓰시는 분들은 요즘 WPS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 누르면 바로 물려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잉크가 하나 있고 종이가 좀 있겠죠. 종이를 뜯게 되는데 잘 안 뜯어지네요. 아하, 여기 카드리지가 하나 더 있고요. 이걸로 146매를 뽑을 수 있대요.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뒤에 앱손 로고가 있는 종이 두 팩. 50장.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로고가 있어서 앞뒷면 구별 잘해서 넣으셔야 돼요. 잉크젯은 잉크가 떨어지는 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양면이다 라는 종이를 제외하시곤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는 로고가 있으면 로고가
뒷면이에요. 그리고 그 윗면에 프린트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종이는 위에 넣게 되어 있네요. 양쪽 끝으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46 사이즈, 57 사이즈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가 딱 마음에 드는데요. 그냥 뭐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책장이나 이런 데 꽂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궁금한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짜잔. 안에 종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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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이렇게 뽑고 나서 끼울 수 있게 요게 돼 있어요. 이거 손으로 끼울 수 있나? 보통 기계로 하는데. 이거 뒤에 스프링도 달려 있고요. 손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잘 썼네요. 이 표지 이 두 장을 잡아 당기면 열린대요. 오, 그러네. 터지는 거 아니야? 오, 이렇게 열면 돼요. 이러면 열려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요 사이에 넣고 조이면 되는. 아, 이거 머리 잘 썼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면 여기 표지를 딱 한 장씩 더 끼우면 이게 앨범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났어요. 사진 인쇄 설정. 설정 먼저 해볼까요? 액정이 터치는 아니에요. 옆에 조그를 가지고 네트워크 설정, 와이파이 설정.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예전에 쓰던 프린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앱손에서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프린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앱손 프린터 갖고 있으면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오! 떴어요. 인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뭘 한번 해볼까요? 아, 종이를 넣어야죠. 종이가 아까 이거는 포토북용이고 우리 요 종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짜잔. 몇 장만. 샘플이니까. 자, 46 사이즈 프리미엄 광택지 변경 안압 오케이. 자, 프린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인스타를 연결을 했어요. 인스타를 연결했더니 인스타에서 바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니. 하여간 앱손이 요즘 어플리케이션 잘 만들어요. 앱을 아주 잘 만드네요. 제가 인스타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요걸 한번 가져와 보죠. 요게 잡아 늘릴 수도 있어. 밑에다 메모를 쓸 수 있게. 인스타는 어차피 정사각형 이미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삐딱하게 놓을까? 삐딱하게 놓는 게 이쁜데. 이렇게 놓고 다음 출력. 오, 바로 출력이 돼요. 우와, 이거 좋은데요? 전형적인 잉크젯처럼 나오죠. 뭐 요즘 잉크젯 프린터는 흔하니까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속도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쭉쭉쭉쭉 나오고. 포토용 프린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는요 이렇게 잉크젯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자체가 특수한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출력을 보내시면 알겠지만 종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종이밖에 못 써요. 그리고 종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쓰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그 폴라로이드를 이용해서 폴라로이드 필름에다 레이저로 그리는 형태가 있어요. 빛을 노광을 줘서. 요거는 사진하고 동일한 조건이다 라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걸 하기는 제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인화지랑 똑같아요. 폴라로이드 인화지랑 똑같기 때문에 그 포맷 그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토북이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걸 다시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폴라로이드 방식은 안에 약품이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방법에 비해서는 잉크젯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잉크 자체고 종이에다가 잉크 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든지 내가 손으로 써서도 추가적인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괜찮은데? 이걸로 봐서는 입자감이나 이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인스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써서 색깔이 변형된 형태로 뽑아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15배짜리 루페입니다. 이걸로 잠깐만 볼게요. 15배로 보니까 닷은 보이네요. 근데 닷이 진짜 작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까요? 짜잔. 자, 카메라 어느 거야? 슈? 보이시나요? 오, 눈으로 봤을 땐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또 조금 어때? 이야, 아이폰 좋네요. 사진에서 카메라 어때? 보이세요?
입자 보이시? 잘 보이는 데가 어디 있을까? 여기 좀 밝은 데를 놓고 봐야 되나? 야, 어디 있는 거야? 렌즈. 어, 여기 있네요. 자, 다시 보이나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화면 캡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입자예요. 아, 이 정도면 아주 균일하네요. 작은 것들 잘 들어가고. 그거보다 인스타그램을 뽑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번엔 뭐 다른 게 있네. 컬러링북, 디자인 용지. 디자인 용지는 뭘까요? 디자인 용지를 그냥 뽑을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디자인 용지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 용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패턴 중에서 아까 꽃그림, 이 꽃이 이쁜 것 같아요. 이 꽃을 한번 뽑아 볼게요. 아, 프린터가 동작 중이래요. 잠시 기다리래요.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데요? 오, 이 패턴도 좋은데? 엣지 투 엣지예요. 프린트가 보통 잉크젯은 용지 끝쪽에 헤드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용지 끝에는 출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백, 절대 여백이라고 해서 여백을 좀 두는데, 얘는 디자인 용지 출력을 하니까 끝까지 출력이 되네요. 우와. 여러분들 프린트 할 때 그 이미지를 종이에다 뽑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테두리까지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하도록 셋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뭐 제한된 용지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지로 뽑을 때는 이렇게 끝까지 다 되는데, 우리 꽃 패턴도 한번 뽑아 볼게요. 이야, 이런 기능이? 오, 또 뭐가 있지? 문구 용지, 컬러북, 컬러링북. 사진을 한번 가져다가, 제 앨범에서 가져오는 거는 생각보다 빠른데 인스타에서 가져오는 건 로딩 시간이 좀 걸려요. 인스타에서 이미지를 좀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인스타, 제 인스타에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출력 나올 때까지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 꽃봐, 이쁘다. 이거 그냥 뽑아가지고 가위로 오려서 뭐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오, 나왔어. 제가 좋아하는 짤 영상을 한번. 오, 이게 뭐야? 컬러링북. 요거는 다른 예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컬러링북은 이미지를, 테두리를 이렇게 칠할 수 있도록 윤곽선을 추출해 주는 게 컬러링북이에요. 요거 봐요. 패턴 이쁘죠? 야, 이거 꾸미기 하면, 아, 이건 우리 딸내미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딸내미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뺏길 것 같은데. 아, 또 프린터 사야 되나? 사면은 반드시 뺏기는데. 딸내미 보여주지 않는 걸로. 아, 딸내미 영상 보는데. 고민되네요. 일단 이거 하죠. 컬러링북을 하기 좋은 거는 패턴을 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낫겠네요. 이런 걸 선택하면. 제가 가진 이미지 중엔 컬러링북을 할 만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컬러링북은 포기하죠. 문구 용지, 괴선, 필기 용지, 달력. 달력? 오, 달력도 뽑아줘요. 이야. 달력은 A5에만 되고 일반 용지에 뽑을 수 있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저렇게도 쓸 수가 있네요. 뭐 이렇게 달력 뽑거나 메시지 카드, 뭐 필기 용지, 괴선 용지 이런 거는 그 A5죠. A5를 집어넣어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줄선이나 이런 것들을 뽑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줄선. 이런 것들을 뽑으면 여기다가 메모지로도 쓸 수 있고. 그럼 A5도 좀 사야겠는데요? A4를 잘라서 써도 되는데 매번 자르면 불편하잖아요. A5 한 묶음 정도 사놓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괴선 용지. 오, 여러 가지. 악보도 그릴 수 있어요. 필기 용지. 사진을 넣으면? 아, 필기 용지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깔 수가 있네요. 오, 이것도 좋네요. 그 다음에 메시지 카드. 카드도 출력이 돼. 이거 활용 가치가 되게 좋네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프린터의 능력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능력인데? 아, 이거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리뷰는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멈춰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요 정도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을 워낙 잘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애들 있는 집이 보통 사진이 많죠. 그래서 사진을 뽑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출력해서 거기다 뭐 메모나 이런 것들을 남겨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포토북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완성하면 영상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앱손에서 나온 포토 프린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술도 기술이지만 소프트웨어 파워가 받쳐줘야 이런 것들이 즐거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너무 길었어요. 여기서 멈출게요. 프린터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은 PM-401이라고 하는 픽처메이트 앱손에서 나온 포토 프린터입니다. 사이즈도 작고요.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기도 좋은 그런 프린터인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댓글 잘 다는 편이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제품은 앱손에서 지원해줘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스펙 한번 보시고요. 구매해 보시면 즐거운 사진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